네, 오늘은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 세 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네. 최근요? 네. 최근에는 상담하고 강의 이제 위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이제 책들도 좀 살펴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들, 네. 질병들, 또 다양한 연령대 이런 분들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식단과 또 그분에게 이제 맞춤 식단을 짜드리면서 네. 상당히 좀 빠른 이런 좋은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아주 보람도 있고 또 새로운 또 경험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완전 면역이라는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면역 키워드잖아요. 네. 어떻게 소화에서 면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완전 소화를 통해서는 건강의 가장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완전히 소화시켜야 우리 몸의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든다. 소화불량은 독이 된다. 독소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염증을 해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우리 몸 전반의 상태,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면역력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되게 이 면역이라는 단어가 면할면의 질병 전염병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 결국 병을 면하는 힘인데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면역력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이고 네. 과연 키울 수 있는지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면역력이 충분히 건강하게 만든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도 네.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사람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림으로써 좀 불안을 좀 낮추고 좀 많이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서 면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 때문에 병이 오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완전 소화를 통해서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독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잘못된 식사법이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해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독을 먹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첨가물로 만들어져서 이 유통 과정에 긴 음식들 있죠. 네. 오존제가 들어있는 이 상태. 그래서 가공된 음식들 때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소화 불량이 또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거나 또 뷔페 같은 이 다양한 음식을 너무 골고루 많이 드셨을 때 소화불량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또 독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네. 또 예,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피곤하다는 것, 또 피곤하다는 것, 그리고 네. 살이 찌고 있다는 그 상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피곤하다. 네. 왜 피곤할까?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독소에 의해서 해독이 미처 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몸에 피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는 신호가 왔다. 살이 찌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같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살찌는 많은 요인들은 정제탄수화물이거든요. 고기나 지방을 직접적으로 먹어서 찌는 경우보다는 특히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을 먹고
또 라면, 국수, 우동, 빵, 디저트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분 섭취량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이게 몸속에서 초과된 이제 당분들이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하면서 당 독소를 유발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불필요한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살찔 때는 이제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결국 이 염증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탁월하게 잘 돌아가야만 건강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피곤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그렇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이 피곤한 원인이 이 운동보다는 간을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20대,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보면 네.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놀잖아요. 네. 노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네. 또 그때는 이제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놀다가 지쳐 그냥 잠들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몸에 이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뭐 물론 지금은 아픈 아이들도 많지만 네. 과자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신체에 비해서 간의 크기가 성인의 비율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될수록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하다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피곤할 때 운동하기 괜찮으세요? 피곤한데? 힘들죠. 그렇죠? 안 하게 되죠. 네, 피곤한 애가 또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체력이 또 없으면 또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피곤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이 신진대사가 왜 떨어졌는지, 왜 내 몸에서 이 피로물질을 해독하는 간이 해독을 왜 못하게 됐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하고, 그 중에서도 식습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또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소화불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나의 몸의 신진대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그 이제 간과 피로가 사실은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간이 이제 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하면은 피로감을 확실히 못 느낀다요? 그렇죠. 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독소의 70%를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의 하루에 두 끼 이상 가공식품을 먹는다. 한 끼 안에도 30에서 50가지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하루에 많이 드시나요? 보통 분들이? 못 먹죠. 거의 못 먹고, 한국인 내에도 한식 하면은 다 익혀서 나온 음식들이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효소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70%나 엄청 많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곳곳에 지방도 쌓이고 독소도 쌓이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또 몸은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살을 빼는 것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몸이 온몸에 이 면역세포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몸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식사하시고 막 식곤증이 있다거나 먹었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피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몸에서 지금 신진대사가 잘 활발한지 아닌지, 간이 해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걸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뭐 음식을 먹어서 간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나 됩니다. 그럴 때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 즉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간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이 뭘까? 네. 이때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식사로 섭취하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 안에는 간이 이제 몸의 독소를 해독할 때 총 2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A 비타민 A스라고 하죠. A, C, E 그리고 뭐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네. 사과의 케르세틴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독의 1단계 과정을 거치고 이때는 이제 독소 물질을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몸에서 세포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싹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내보내주는 2단계에서도 역시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간이 튼튼하게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고기나 뭐 이런 걸 드시면 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또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화 효소를 위에서 소장해서 췌장에서 또 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9대 영양소. 저는 이 하나하나로 치면 뭐 비타민 A, B,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면 과일의 영양소, 뭐 사과 하나의 영양소는 500가지가 넘는다.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 해독에 꼭 필요한 음식은 과일, 또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소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로 과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려고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을 이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태도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약이 만약에 치료제의 역할을 잘 해준다라면 약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약은 사실은 예방도 아니고요. 치료도 아닌 증상 완화제일 뿐입니다. 증상 완화. 그렇죠. 만약에 당뇨 환자가 있어요. 혈당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또 인슐린에 또 도움이 필요해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잠깐의 혈당을 내리는 역할 또는 인슐린을 잠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해줄 뿐이고 근본적으로 내 몸의 췌장이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게끔 하는 역할은 또는 혈당을 잘 조절하게 하는 역할까지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다. 따라서 증상 완화제인 약을 통해서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혈당이 올랐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혈당을 오르게 하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의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흰쌀밥, 라면, 국수, 우동, 밥빵, 면떡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서 혈당 강화제만 맞는다고 원인 해결이 안 되겠죠. 식습관을 바꿔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기 때문에 약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대신 우리 몸은요 신호를 보내줘요. 저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증상을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피로가 좀 느낀다든지 뭐 좀 두통이 있다든지 화장실에 잘 못 가는 변비가 조금씩 생긴다든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줄 때를 저는 반건강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건강상태에서 다시 라이프스타일을 좀 점검을 하고 식습관만 바꾸면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당뇨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뭐 심혈관질환, 뭐 암 같은 만성질환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은 약이나 병원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교정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치유네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약이 뭐 어떻게 없애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이죠, 그게 결국에는 맞나요? 네, 몸 치유력이 치유하는 힘. 네, 병을 이기는 힘은 면역력이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을 뭐 과일이나 이런 신선한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 힘을 키워주면은 질병도 치료하고 예방도 되고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질서를 회복하면 면역력도 커진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회복되어야 하는 질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구도 일정하게 공전과 자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자연의 질서인데 이 사람의 몸도 원래 병이라는 뜻의 의미 자체가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병하면 영어로 disease라고 하죠. 네. 그러면 this is거든요. is. 편안함이 this 깨졌다는 거고요. 또 metabolic disorder라고 해서 대사 질환. disorder가 또 병입니다. 이 order가 질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기 때문에 병을 회복하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질서를 회복한다 하면은 좀 느낌이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질서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조절하는 각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게 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세 가지 몸의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세 가지 몸의 주기를 통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배출주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주기, 8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동화주기라는 이 세 가지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내는 시간이 배출의 주기고요. 꼭 먹어서 영양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게 섭취주기. 그런데 우리는 영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몸은 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머리카락, 손톱도 매일 자라잖아요. 이게 바로 동화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기가 잘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돼요. 네. 면역력을 담당하는 첫 번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이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죠. 뼈 속에서 이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도 만들고 이제 백혈구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없이는 건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만드는 골수의 기능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면역세포의 약 70%, 약 80%가 이 장에 있다고 해요.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하는데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인 거죠. 이 면역세포들이 이 소장에 있는 페이어스 패치, 뭐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그 림프 안에 그 점막 안에 면역 세포의 70-80%가 여기 있습니다. 네. 소장으로는 여러 가지가 흡수가 되죠. 이런 이물질들을 다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이 튼튼해져야 장이 질서를 회복하면 또 장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림프의 순환인데요. 림프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또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고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잘 마사지만 해도 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네.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골수 또 장 면역 림프 순환이 몸의 질서를 회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건강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물질이 들어왔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코로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0% 순수한 상태, 퓨어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입으로도 계속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물질이란 것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일 텐데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또 공기 중에는 또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도 포함되고요. 네. 무수히 많은 이물질들이 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눈곱이 끼는 것도요. 눈썹이 있고 눈곱이 끼는 것도 이물질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코에도 코털이 있잖아요. 또 기관지에도 기관지 섬모들이 있습니다. 다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또 이 피부도 뭐 피부 장벽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1차적으로 이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몸의 외피계죠. 가장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 몸 속에는 또 점막이 있어서 이 점막 안에 있는 여러 림프 그 면역 세포들
또 위도 위에서 나오는 위점액 물질, 네. 위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온몸이 그냥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온몸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가장 1차적인 것들은 그냥 바로 걸러내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성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성분, 첨가물 음식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다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여러 이물질들에 대해서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포식 작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특히 뭐 암세포라든지 돌연변이 세포나 또 다양한 이 세포들이 또 NK세포 같은 것들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바로 또 백혈구 중에 또 림프구에 있는 T세포, B세포들이 서로 합동작전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맞춤 무기인 항체를 딱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피부터 해서 몸속 모든 이 내부 장기와 또 혈액에 있는 백혈구까지 다 몸을 방어하는 면역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은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무균실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아예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균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병을 이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뭐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가 됐다고 한다면은 네.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 싸워서 이제 감기 안 걸리게 될 거고,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면역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감기의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뭐 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건가요? 사실 감기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우리 몸에 이게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이 면역을 이루고 있는 MHC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네. 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처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로 감기로 죽었다라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네. 네. 폐렴으로는 네, 그쵸, 사망을 폐렴 하는데 있죠. 예, 감기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사실 거의 없고 이제 독감 사망이나 폐렴 사망도 있죠. 왜냐면 이제 감기 정도는 늘 상재하는 리노바이러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110여 개 정도 여러 가지 혼합돼가지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환절기에 온도가 갑자기 변할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HC 클래스에 따라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건강에 약하고 감기에 안 걸린다고 건강에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예, 왜냐하면 감기라는 것은, 림프구가 우리 몸에서 많을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이 림프구가 많은 시기가 어린아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림프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많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바이러스를 막고 있는 그 MHC 클래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가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는 그 아보도르의 면역혁명의 책에서 보면 네. 그렇게 백혈구와 자율신경계의 지배 법칙을 따르는데 암에만 잘 걸리는 사람은 과립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감기는 잘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만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네. 이것을 대항하는 힘,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으로 좀 면역력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좀 아토피, 알레르기, 뭐 크롬병,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자가면역질환인데, 이거는 면역이 또 과잉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면역의 질서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하다, 면역이 과잉이다, 둘 다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고 면역이 안정적으로 질서를 잡았을 때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있을 때 맞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균형 있는 상태면 이제 절대 나는 뭐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절대 안 걸리기보다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세균에 대해서는 인간은 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전 세계 가운데서 국가들끼리 네. 전쟁을 하긴 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네. 힘이 강한 국가들은 무기가 많아서 그쵸. 전쟁에서 늘 이기지만 힘이 약한 국가는 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암 관련된 뭐 책도 읽고 저자분들 만나 인터뷰 해보면은 이제 항암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뭐 표적을 치료한다는 것도 있고 뭐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던데 네. 이 면역항암제가 대체 뭐길래 노벨상을 받은 건가요? 항암제를 보면 지금까지 한 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죠. 그래서 약 100년 전부터 이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암세포의 특징을 빠르게 분열한다라는 것밖에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니까 이 항암제가 효과가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 두피세포 그리고 위장 상피세포까지도 같이 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을 이제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만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개발한 게 바로 암세포만 잡는 표적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가 이제 2세대 항암제로 그보다 이제 발전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표면에 있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유전자를 처음에는 타겟팅이 됐다가 처음엔 딱 잡았다가 암세포는 또 바로 또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제의 암세포와 오늘의 암세포는 다르다라고 이제 미국 MD 앤더슨의 김효진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세포가 유전자를 또 바꿔버리면 또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표적 항암제의 또 한계이고 3세대 항암제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 이치에 이 1세대와 2세대보다는 좀 많이 근접하고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아예 이 관점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는 둘 다 암세포를 겨냥을 한 거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또 네. 암세포 표면을 겨냥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잡아내자. 이게 바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특징이고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이제 처리할 때 이 면역 관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역 관문을 암세포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네. 합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면역 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원래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네. 암세포를 해결하는 항체도 만들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T세포가 이제 해롱해롱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나는 정상세포야 라는 이제 모습으로 둔갑을 한 상태죠. 여기에 이제 뭐 PDL1, 뭐 PD1 이라는 복잡한 유전 물질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T세포가 정신을 차리면 이 암세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 T세포를 바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정신 차리게 네. 힘을 딱 줌으로써 둔갑한 암세포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게 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 치료,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T세포를 강화시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이 분야와 또 몸에 있는 이 T세포를 일부러 면역세포를 몸에서 몸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더 건강한 세포로 네. 특수 군사로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해줍니다.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접근했다는 관점에서 네. 기존의 이 약을 만드는 관점과 아주 전혀 새로운 관점이 됐죠.
일본 이 교토대학교 혼조 다스쿠 교수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 제임스 앨리스님 함께 공동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면역세포는 정상인들에게 네. 지금 우리도 뭐 하루에 3,000개, 5,000개가 좀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얘를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암이라는 종양으로 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암 환자들은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다 약한 상태 또는 세포 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면역세포에 힘을 주거나 면역세포의 양을 늘려줘서 면역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 장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우리 몸의 소장 안에는 굉장히 이 육모가 많은데요. 그 육모 안쪽에 페이어스 패치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면역 네. 전체 세포의 70%, 8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이 장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장 누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장은 이렇게 세포들이 타이트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주는 거예요. 벌어주면 장에 있는 음식물의 이물질들이 틈을 타고 나오죠. 그쵸. 장 몸 속에서 여기는 면역 깨끗한 상태, 네. 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알러젠 항원이 되어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에 만약에 소장 점막에서 면역세포가 타이트한 이 세포 정션을 하고 있고 세포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이물질들을 계속 제거를 해준다라면 몸 밖으로 이런 항원 물질들이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장 밖으로. 그러면은 이제 장만 보고도 이 사람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건가요? 아, 장만 보고요? 네, 맞아요. 일본의 신야 히로미라는 의사 선생님이 위, 장, 내시경을 30만 건 이상 했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위와 장의 이 상태만 봐도, 내시경만 봐도 먹은 음식을 알 수 있고 또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 내벽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할수록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선홍색으로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보일 때는 건강한 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과 면역의 상관관계가 알려지면서 장내 미생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 작은 거, 바이옴, 생태계라는 뜻으로 장내에 있는 미생물과 그 환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예전에는 100조개라 그랬는데 최근엔 또 38조개로 좀더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8조개의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도 거의 37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1대1의 비율로 인간과 장내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인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는 어떤 균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많을 수도 있고 유해균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중간균, 기회균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우리가 다음날 변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해보셨잖아요. 만약에 채소과일을 좀 많이 먹고 소식을 했다 이때도 또 다음날 장의 느낌이 다르죠. 이처럼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증가하는 균이 다릅니다. 만약에 가공식품,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지나치게 육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유해균이 늘어나요. 이 유해균 중에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살찌게 하는 뭐 퍼뮤큐테스균이라는 비만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는 몸에 또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이제 음식들, 독소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내로 있어야만 장내 건강한 면역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장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암, 뭐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뭐 파킨슨, 뭐 아토피, 뭐 크롬병, 뭐 뇌 쪽에 관련된 뭐 질환들, ADHD 이런 질환들, 우울증까지도 심지어 이 장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유해균이 많고 독소가 많으면 온몸에 사실 독소를 계속 내뿜게 되는 거죠. 이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유익균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야만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장 건강을 생각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요. 네. 유산균을 먹는 것이 내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유익균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물론 맞습니다. 유산균을 먹어서 만약에 이 위를 잘 지나서 장을 잘 지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산균만 먹는 것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또 이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산물들이 있어요. 단세지방산 같은 이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산균만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섭취해서 내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좋은 균, 유산균, 유익균을 늘리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 이게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유산균들이 내 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없으면은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산균만 먹으라 하지 않고 유산균의 먹이까지,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이제 만든 심바이오틱스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증식하게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될 때도 분명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장내시경 하려면 싹 비워내야 되잖아요. 싹 비워내주면 이제 장의 상태가 다 리셋이 됩니다. 이제 이 장의 상태에서 바로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이 이제 씨앗이 되니까 유산균도 같이 먹으면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항생제를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장내 미생물에도 초토화가 됩니다. 이 항생제를 많이 먹은 후에도 또는 먹는 동안에도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유산균의 먹이가 있거든요. 유산균의 먹이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채소, 과일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늘 함께 먹어주는 이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따르면 항생제를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고 이 장내 미생물은 결과적으로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럼 더 건강 안 좋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 항생제를 우리가 좀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감기약만 사도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병원 입원하면 바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 안에도 사실 항생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병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균도 같이 안티바이오틱스잖아요.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균, 좋은 균은 사실 몸에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무조건 먹고 무조건 쓰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의료 선진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항생제를 사실 거의 처방하지 않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또 많이 줄여가고 있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의약물로 인한 의료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어린이 이제 폐렴 치료를 했을 때
그 폐렴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또 폐렴이니까 열이 나죠. 열을 내리는 아스트아미노펜, 우리 많이 먹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는 약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상용해서 썼을 때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간이 바로 3일 만에 괴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다 네.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은 정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감염이 돼서 막 살이 썩고 있다 이럴 땐 반드시 써야 되지만 이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사실 항생제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2차 질환이거든요. 네. 감기가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항생제까지 먹을 필요가 없고요. 좀 남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장 얘기하실 때 이제 단세지방산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세지방산이 뭐고 이거는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 단세지방산은 네. 이 단세가 short, 짧은 지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네. 장세, 긴 지방, 중간 사슬, 긴 사슬, 중간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지방산이 이제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아세트산, 네. 뷰트릭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만드냐면 장, 대장, 상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이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가 점막이 또 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또 뭐 면역력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 공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에게도 미생물에게도 좋은 이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면역세포들에게도 이 단세 지방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 단세 지방산의 기능과 또 이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미생물의 먹이를 먹었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또 장내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거의 단세 지방산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삼겹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뭐 채소과일을 먹고 이것을 장내 미생물들이 먹었을 때 나오는 게 단세지방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지방은 네. 고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지방산입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변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변비가 있는 순간 우리 집에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고 네.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내 몸에 변비에 있는 독이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은 첫 번째로 매일 한 번씩 변을 꼭 보는 변비가 없는 상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의 이제 면역력입니다. 온몸의 면역력 또 뭐 뇌질환까지도 요즘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면역력의 거의 70-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의 건강 상태를 면역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의 면역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으면서 변비가 없게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 네. 이 장내 미생물은 식물세포의 이 섬유질을 먹기도 하고요. 올리고당, 뭐 프락트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같은 이 당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이런 이 음식들은 어디 들어, 이런 성분들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죠. 특히 이제 당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도 우리 소화효소로,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가 다 안 되는 셀룰로스나 이런 식물세포벽들, 이런 식이섬유들은 또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직접적으로 이 물을 흡수해서 변에 이 고형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내에서 변이 쌓이지 않도록 변을 내보내주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 이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는 펙틴이 있지만
해조류의 알갠산이 있어요. 네. 이 다시마나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 있죠? 이게 바로 해조류에 있는 수용성 실리섬유입니다. 그리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간에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니까요.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류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장 면역,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이제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먹었는데 장이 좀 원래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주 화장실 간다거나 뭐 좀 몸이 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출근길에 이제 수시로 화장실 가야 되더라. 아. 그래서 이게 나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걸 참아내고 계속 과일을 먹어주면은 장 건강이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거나 집에서 재택을 하신다라면 참아가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빨리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지하철 타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제 장 점막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태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채소와 너무 많은 양의 과일, 또 해조류를 드시게 되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이 너무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난 사과 먹으면 배가 아파요, 탈이 나요 이런 분들은요 굳이 사과는 좀 자제하시고 그 외에도 과일 종류는 많잖아요. 다른 과일을 드시면서 몸에 좀 적응력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해조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장이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맞는 양을 서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뭘 먹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흰 쌀밥을 말한 겁니다. 흰 쌀밥? 면역력이 약한데 보통 한국인들이 흰 쌀밥을 더 많이 드시잖아요. 뭐 현미 잡곡으로 균형 잡힌 식사보다 흰 쌀밥을 드시게 되면 이 흰 쌀밥은 갑자기 이제 혈당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당 독소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은 또 면역의 적이잖아요. 염증을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만약에 면역력이 약하면 굳이 쌀밥을 통해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화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식단을 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밥은 쌀밥을 우리가 이제 밥 중심의 사실 식사 문화이기 때문에 뭐 쌀밥을 뭐 빼놓고 먹자는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이걸 좀 대안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밥상이 있을까요? 있죠. 쌀밥을 좀 최소로 줄여가고 그 대신 굶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배부르고 더 달콤한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겠죠. 근데 쌀밥에는 이제 분해되면 포도당 외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가라는 것은 면역 세포에 직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성분들, 비타민 A, C, E, 또 뭐 셀레늄,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면역 미네랄, 이런 면역에 또 항상 또 면역 세포를 또 바로 힘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이제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좀 당분간은 많이 드셔야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또 면역도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간입니다.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럴 때도 역시 간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역시 면역 비타민과 면역 미네랄들이죠.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쌀밥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가 많은데요. 바로 그 음식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 속에 풍부한
이 비타민과 미네랄 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쌀밥보다도 훨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성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과일을 한 접시 드시게 되면 쌀밥을 통해서 한 공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한 당분의 양이 적게는 한 60에서 100g 정도 될 텐데요. 과일 한 접시는 한 40에서 60g 정도 과일의 당도에 따라 다르지만 쌀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당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없다, 면역력이 좀 요즘 딸린다 이런 분들은 막 또 소화시켜야 되는 쌀밥보다 인슐린을 또 필요로 하는 쌀밥보다는 소화효소도 필요가 없고 인슐린도 별로 많이 필요가 없는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셨을 때 쌀밥 드시지 마시고요. 네, 또 코로나19나 네, 네. 또 독감 걸렸을 때는요. 쌀밥이나 죽보다 네.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그 식사 그 메뉴라고 할까? 이걸 보면은 보통 이제 아침은 이제 뭐 안 먹거나 혹은 네. 뭐 커피나 빵을 먹고 그리고 점심 때는 이제 회사에서 보통 먹게 되니까 음식점에 가서 먹잖아요. 네. 그럼 사실 뭐 과일을 먹을 기는 없는 거고 네. 저녁에는 뭐 와서 뭐 저녁에는 뭐 회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일을 먹을 일이 생각보다 없구나 라는 걸 알고 비타민 이제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먼저는 과일을 어떻게든 좀 먹으려는 의식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람은 심리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담배 피시는 분들 네. 어떤 환경에서도 네. 어떤 금지 구역에서도 네. 찾아내서 담배를 네. 피시잖아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과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라면 아침에 뭐 좀 미리 좀 장을 봐서 사과 한두 개 더 챙기고 저도 뭐 가방에 가끔 바나나나 귤을 가끔 가지고 다니는데 네. 중요하면 챙기게 돼요. 편의점에 가도 요즘은 바나나가 거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과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기도 하고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뭐 커피나 빵, 샌드위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 정말 영양가가 100만 배 많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점심과 저녁까지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 식이섬유들은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이제 잘 먹는다고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를 뭐 자기에 맞게 조화롭게 먹는다든지 뭐 한쪽을 먹는다든지 해서 올바른 식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그럼 비타민이나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이제 세계보건국에서 6대 영양소 안에 식이섬유 함께 이제 넣어서 중요성들이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이제 밥 위주, 빵 위주로 네. 뭐 고기 위주를 좀 더 많이 드시긴 하지만 네. 만약에 내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 채소라는 거 알지만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네. 진짜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막에 갔다 네, 네, 네. 뭐 여행을 이런 데로 갔다 절대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죠.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차선책으로는 필요하고요. 네. 또 환자들의 경우 몸속에 환자들은 입에서 이제 좀 심한 병증의 상태에서는 침도 안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효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생명의 반응은 몸에 효소가 많아야만 모든 반응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효소를 만드는 바로 조효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콜티졸을 만드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손상됩니다. 이럴 때도 역시 비타민 미네랄이 특수한 상황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럼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네, 고갈이 많이 됩니다. 이게 그럼 약간 스트레스하고도 비타민이 관련이 있나 보네요.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비타민이고 미네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게 의미가 있긴 있겠네요. 의미가 있죠. 네. 네, 무조건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진짜 이 세포 속에 영양도 없고 이 몸 전체 뭐 백혈구도 뭐 동맥박 하나에도 70종의 효소가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백혈구도 효소의 힘으로 면역 작용을 하는데 이런 이 효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네.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면역 세포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좋은 비타민, 좋은 영양제는 필요하죠. 그럼 좋은 비타민과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할 때 네.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사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비타민 이런 영양제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네. 식품 안전 기준인 HACCP 인증만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네. HACCP라는 식품 위해한 성분이 없다라는 네. 인증 기준이 있죠. 그런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HACCP 인증만 받아도 통과는 되지만 비타민이라는 것도 대부분 약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제형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풀어지고 세포 속까지 또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까지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잘 흡수율에 대해서는 이제 GMP라는 제약회사 인증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GMP 인증까지 2021년도 기준으로 같이 이 시설 기준인데요. 이것까지 같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했고요. 네. 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는 없고 HACCP 인증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이 제형이 풀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테스트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고 뭐 유해한 성분은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GMP 인증 기준 시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네. 표기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세포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흡수율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흡수율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흡수가 된다라고 광고나 말해도 되나?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또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이 고기가 면역의 균형을 깨뜨리는 건가요? 고기를 뭐 소량으로 네. 아주 질 좋은 뭐 방목해서 자란 뭐 풀을 먹여 자란 뭐 무항생제, 네. 뭐 성장 호르몬 없는 소의 고기를 뭐 일부 먹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 항생제가 많고 네. 또 성장 호르몬을 먹이고 또 풀보다는 건초보다는 곡물 사료를 먹여서 네. 많이 살을 찌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은 이제 몸 상태가 됩니다. 자, 염증이 많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거다라고 존 맥두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맞죠? 죽은 동물의 네, 시체죠. 네. 죽은 동물의 시체인데 이미 죽어 있고 네. 항생제도 많고 네. 염증도 많은 상태에서 또 동물이 죽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가득 있는 상태의 고기를 먹는다. 과연 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고기에 있는 이 단백질은요. 원래 육식동물은 남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은 위산이 사람보다 4배, 5배 강합니다. 굉장히 산도가 높은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나 뭐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칼톨 이런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육식동물도 이것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장의 길이가 짧아요. 육식동물의 체간, 몸의 길이와 장의 길이의 비율이 뭐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장의 길이도 6배죠. 체간에 비해서 소화효소도 육식동물보다는 그렇게 강산은 아닙니다. 네.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좀 있지만
자체가 좀 다르죠. 소화 자체가.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많이 먹었을 경우에를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과식하게 되면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화장실 가는 느낌이.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서 이 단백질은 변질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 산물이 내 몸에 많은 거죠. 고기를 진짜 매일 거의 주식으로 먹는 분들의 경우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체취가 좀 다르거든요. 또 이제 몸을 키우려고 이제 PT 이제 트레이닝 받거나 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단백질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만약에 이것을 해독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얼굴빛이 까맣고 간 기능도 약하고 또 신장의 기능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축적돼서 쌓여서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옥살산염이라는 것들을 몸에서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산, 요소, 단백질, 대사 산물이 몸에 뼈 쪽에 쌓이게 되면 통풍이라는 또 질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은 몸에서 과잉이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과잉이 되면 글리코겐 형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아시에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엄청난 노폐물,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고 몸의 독소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독소가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으면 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그 소한테 이제 항생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몸에 염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소에게 생긴 염증은 네. 대부분 이제 곡식 사료 때문입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고 피와살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동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쵸.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얘를 빨리 살찌우려고 네.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네. 근데 옥수수에는요 오메가 6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동물은 따로 있죠. 네. 네. 옥수수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 풀을 먹고 대사해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기 때문에 살은 찝니다. 한 1.5배 정도 살은 네. 찢어서 이게 체중은 증가하지만 이게 가축의 어떤 생산성 효과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 네. 동물의 입장에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1에서 4:1까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1에서 1:4까지 오메가6가 4배 정도 많은 것까지는 안전 범위인데요. 소의 이 고기 부위를 오메가3, 6 비율을 보면 무려 한 1:10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20 정도만 돼도 아토피 걸리는 분들, 자가면역질환 있는 분들이 1:20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염증은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아닌 거죠. 네. 네. 이 오메가3와 6의 이 염증 회로가 있어요. 염증 회로에서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몸 속, 세포 속, 이 조직 속에 일어난 염증이기 때문에 이건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염증은 세균성 질환만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네. 거죠. 따라서 이 염증을 해소하는 것은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소는 소에게 맞는 풀을 먹어야 염증이 없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 내 몸을 죽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먹는 약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두 알에서 한 5알까지 네. 약을 드시는 분들의 인구가 한 70%, 75%가 넘거든요. 만약에 7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80, 90%에 가까운 네. 통계가 나오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약을 안 먹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뭐 골다공증 약도 드시고 뭐 고혈압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또 가끔 뭐 염증이 생겨서 또 염증약도 드시고 너무 많은 약을 또 드시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장기적으로 먹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은 한 면에는 이 약효를 내기 위해서 그 다른 한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약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급할 때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약은 저도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뭐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 열이 많을 때 해열제, 가끔 먹는 약들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진짜 하루가 아니라 한 달, 6개월 또는 1년,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약의 한 면의 독인 이 독성, 부작용에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콜레스테롤 저희 이제 스타틴 계열 약물 고지혈증 약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많이 드시는 것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10년 정도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당뇨 발병률도 높고요. 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이 통증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약을 드시면서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2차 질환, 치매나 남성분들은 뭐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약이 약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은 계속 질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3, 4개씩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갑자기 이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 완화제입니다. 만약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신다. 고혈압과 같이 뭐 고지혈증 때문에 드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원인은 대부분 식습관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경우는요. 사실 대부분 쌀밥, 흰쌀밥,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로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으로는 증상 완화이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잠깐만 내려갈 뿐이지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은 음식, 혈당을 서서히 올린 음식 또는 꼭 쌀밥에 있는 당분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과일에도 뭐 채소에도 탄수화물 있고요. 버섯에도 뭐 고구마에도 감자에도 다 탄수화물 있기 때문에 흰쌀밥을 좀 자제하고 당지수가 흰쌀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은 당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좀 자제하시고 이 음식들을 병행하시면서 약 좀 같이 가시다가 혈당이 안정이 되면 이제 굳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무균 상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간이 지금 무균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뭐 질병에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공간에서는 무균이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균지와 무균인 사람의 경우 생명이 굉장히 짧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균지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균이 그 공간에서는 균이 없지만 우리가 잠깐 여기만 나가도 균이 다 있잖아요. 공중에 다 있고 심지어 우리 피부에도 얼굴에도 우리 몸 속에도 균이 다 있습니다. 자연의 뭐 흙에도 다 균이 있고요. 이 균은 이 세상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균이죠. 모든 균이 세균이 병원성이 아니라 일부 세균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은 우리 사람에게 피부에서도 면역력을 지켜주고 또 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균 상태다 하면은 아주 작은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도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게 됩니다. 실제 무균으로 살아야만 했던 1971년도에 미국의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무균실에서만 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바로 접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어떤 장갑 같은 걸 통해서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무균 상태에서 살았지만 결국 수명이 한 12년 정도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갑니다. 그래서 균은 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생태계는 좋은 균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균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사람의 장도 또 온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병원균이고요. 병원성균은 언제든지 사실 생길 수가 있지만 네. 내 몸이 병원성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면역력을 갖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를 어쨌거나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면역 세포에 최고의 영양제가 있다고 네. 뭐가 제일 좋은가요? 면역 세포들이 쓰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A, C, E, ACE가 있어요. 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 비타민 A, C, E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도와주는 항산화 네트워크 기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E를 네.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만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세포 막 바깥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건 비타민 C가 해주고요. 세포막 안쪽, 세포막은 인지질막, 지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비타민 E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면역세포의 영양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미네랄이라고 해서 네.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붕소 이런 면역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레늄과 아연은 면역 물질로, 면역 무기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질환을 무려 14배 정도 비타민 D가 있을 때 훨씬 더 강하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D도 역시 면역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ACE하고 뭐 면역 미네랄,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뭐 음식이 있나요? 한꺼번에 들어있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 네. 뭐 이런 해조류나 이런 반찬들을 충분히 먹으면 네.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네. 또 그 외의 항산화 물질과 함께 충분히 잘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견과류에도 셀레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에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좀 깨끗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면역에 좋은 영양소들을 네.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 이제 적힌 얘기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는데 뇌에 스위치를 켜면 암도 낫는다. 이게 약간 자기계발서의 그런 시크릿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 내가 그냥 뭐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이 어떻게 보면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은 암이 사라지는 건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뇌 스위치를 켜면 암이 낫는다. 암도 낫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후성 유전학과 그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이제 암이 유전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전적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사람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도 암은 정복이 안 됐죠. 그래서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라 이제 암은 서서히 이제 대사 질환이다 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이게 이미 2010년도에 타임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DNA가 암을 일으키는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DNA가 어떻게 보면 한 코드죠. 이 코드가 단백질, 세포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틸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에피제네틱스, 제네틱스 유전자 위에라는 뜻인데 그 위라는 의미는 이 DNA 메틸화를 결정짓는 환경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뭐 스트레스, 운동, 뭐 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DNA 메틸화는 원래 가지고 있던 DNA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결정짓는 환경의 문제다. 이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타임지에서 내건 이 문구가 중요한 건 환경이지 멍청아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증거에 이제 이걸 증명해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가장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일란성 쌍둥이 이씨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병도 똑같이 걸려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학이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불과 2%.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98%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98%라는 숫자가 또 한 번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버드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 질병의 원인의 98%는 생각 습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생물학에 굉장히 권위 있는 브루스 립튼이라는 사람이 신점의 생물학이라는 이 생물학을 발표를 하면서 생각이 우리 세포를 바꾼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과 우리 세포는 원래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 세포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과 연결이 안 됐잖아요. 우선 유전학이나 신념의 생물학이나 또 뇌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뇌세포가 세포끼리 연합하는 그 신경 뉴런이 계속적으로 증폭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뇌세포는 고정된 게 아니다. 뇌의 세포와 세포의 접합은 무한대로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져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정신 있죠. 이 정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이 세포의 분자 단계, 뭐 원자 단계, DNA 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면 이제 암이 낫는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을 수시로 느끼고 발견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몸 상태에 나타나는 호르몬과 뇌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원래 불행하다라고 그런 쉽게 그렇게 생각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뇌 구조와 호르몬의 상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질병도 사실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채식만 했는데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고기 뭐 가공식품 안 먹었대요. 그런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막 견뎌내고 참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굉장히 고통 속에 머물렀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면역의 스위치가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암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때는 우리 몸에서 과립구가 증가하고 암이라는 질병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질환들이 같이 걸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늘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받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의 백혈구 지배 법칙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교감신경이 우리가 흥분됐을 때 굉장히 뭐 긴장하고 뭐 시험이 있고 이럴 때 불안하고 내가 심박동 뛰는 거 다 느끼잖아요. 감정과 몸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좀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많이 하는 패턴으로 가면서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선 유전학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은 뭐 유전적인 게 질병하고 정말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그만 크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98%가 네, 이제 환경 영향이고 2% 정도는 DNA나 질환. 이런 거를 영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천성 질환이 있죠. 선천적으로 유전자 결손된 질환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부분들. 근데 유전자를 침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선천성 질환 2%는 가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폐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 쪽 질환을 네, 폐, 또 공기가 나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폐쪽 질병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면 후손 무전학적 관점에 예전의 관점이라면 부모님 폐가 악하니까 그쵸. 나도 폐병에 네. 걸릴 거야, 폐암에 네. 걸릴 거야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후손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아 부모님에게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폐를 유전받았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많이 이제 쐬고 그 부분을 노력을 한다라면 네.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98%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암 치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네. 바뀌는 거죠. 네네. 암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유전 질환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운명으로밖에 받아들일 네.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의 50대, 60대 만약에 암이다. 나도 그냥 암으로 걸려서 죽겠구나 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후성 유전학이다 하니까 부모님도 가족력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요소인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질을 올리는 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나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고 암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네.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세대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증명이 됐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암에 걸렸지만 네. 할아버지는 암에 안 걸렸다. 후성 유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아버지도 암에 안 걸릴 수 있고 네. 나도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바뀐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이제 희망을 주고 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고 건강을 결정짓고 그리고 내 후손의 건강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타임즈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나도 암에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뭐 식습관의 공유나 뭐 주거 환경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인 거지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는 게 후성 유전의 관점이다. 맞습니다. 네, 네.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다. 네. 암은 대사 질환이다. 그럼 이제 이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분들이 이제 암 치료에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암 치료의 핵심은 뭔가요? 암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스거슨의 치료법에서 보면 해독입니다. 해독. 네. 네. 암이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스트레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몸 전체에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몸에서는 나타나요. 네.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고기나 흰쌀밥 뭐 이런 당도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간이 정말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네. 간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환경, 암세포를 면역력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몸 전체적으로는 이제 독소가 많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암세포가 훨씬 이제 커지게 됩니다. 암세포가 많이 이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하면 큰 숲이 있는데 막 사과나무, 배나무, 뭐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다양한 과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는 잎사귀가 병들고 포도나무는 줄기가 병들고 뭐 배나무는 뭐 열매가 계속 병들고 있다. 그러면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이 질병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암 치료에서 해독이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무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병에 걸렸을까? 혹시 숲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된 건 아닐까? 오염원을 이제 찾게 되고 이 물 때문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네. 다 숲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도 역시 몸 전체에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이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이 독일의 막스 거스는 해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해독을 했을 때 이 간과 또 장에 있는 독소가 온몸에 이제 제거가 되면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건강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도 이제 줄여가고 심지어 말기 암 환자까지도 이제 낫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하루 13잔의 녹즙을 암 환자한테 먹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셔보셨나요, 녹즙을? 네, 먹어봤죠. 그럼 13잔은 드신 건가요? 13잔까지는 먹지 않았고요. 네. 한 6, 7잔 정도를 한국 대한제암거슨의학회에서 네. 거슨의 식사법을 한국인에게 맞게 좀 응용을 했는데요. 네. 한 6, 7잔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밥을 안 먹고 녹즙만 먹는 건가요? 초기에는 이 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도 암 환자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녹즙의 이 성분이 또 그냥 녹색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양이 있는 과일까지도 같이 갈고 또 그렇다고 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건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세포들이 이제 해독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간도 해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양소로 독소를 제거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녹즙을 마시는 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도 이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간에 무리를 주는 것은 약이 훨씬 심하죠. 네. 녹즙은 이제 음식이죠. 네.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생이 갑자기 생의 날것의 음식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몸이 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부작용이 독성이 강한 항암제의 부작용 또 많은 약들의 부작용보다는 결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홍삼이라든지 뭐 녹용 이런 이제 건강 보양식들을 챙겨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보다도 해독이 먼저 돼야 된다. 네. 네, 해독이 그럼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면역력을 위해서 뭐 홍삼의 사포닌 이런 성분들을 되게 면역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이제 알고 있지만 물론 면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에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그 더러운 게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예쁜 소파를 들여놓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것처럼 내 몸에 독소가 가득 쌓여 있어서 병이 왔는데 이 해독을 하지 않고 영양가 높은 어떤 보약이나 그런 약 그 좋은 어떤 음식만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성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어쨌든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그런 식사법이나 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터뷰 초창기에 림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림프라는 게 이제 사실 저는 좀 생소하긴 해요. 림프라는 게 정확히 뭐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몸에는 이제 큰 순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혈액 순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 이제 온몸에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 혈액 순환처럼 일정하게 어떤 보내주는 심장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은 없지만 우리 몸에도 신경계가 신경이 지나가듯이 림프라는 것이 림프 순환이 있습니다. 네. 온몸에 이제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사이에 간질액의 형태로 림프라는 물질이 몸에서 흘러다니는데 이 림프계는 림프절과 또 림프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뭐 감기 걸리고 이러면 여기 뭐 붓잖아요. 혹 같은 거 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에는 면역 세포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사멸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여기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하고 몸속에 있는 혈관으로 다 이동하지 못하는 큰 덩어리, 큰 분자의 물질들이 노폐물의 형태로 나갑니다. 지용성 영양소와 또 노폐물들 그리고 면역 세포들의 이런 사체 물질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돼요. 림프 순환이라는 것은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운동이 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몸에 계속 누워만 있다. 환자들의 경우 계속 누워만 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욕창도 생길 수 있지만 부종도 생기기도 하고 또 림프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림프순환이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관점에서 해독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림프순환이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해야만 림프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안 해도 이 림프절 같은 경우가 이게 움직임이 많은 관절 사이, 팔, 어깨, 겨드랑이 사이, 또 이렇게 다리 사이 이런 데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림프 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운동. 네. 그럼 이게 그리고 또 마사지. 마사지. 네. 이렇게 외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마사지를 통해서 싹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종이 좀 심했던 분들의 경우 마사지만 바꿔도 싹 부종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림프 순환이 안 되다가 정체돼 있다가 되기 때문에 부종이 싹 빠지는 겁니다. 그걸 림프 순환 안 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가 뭐 몸이 붓는다 이런 건가요?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감기 잘 걸리고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피곤한 거는 아까 이제 간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하고 림프 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둘 다 해독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면역 기능. 물론 간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위장에 소화를 거치면서 영양소를 합성 대사 해독하는 전반에 인체 전반에 있는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림프 순환은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고 우리 몸의 혈액 순환처럼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주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다. 똑같이 해독의 기능은 하고 있고 배출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림프 순환에 좋은 뭐 음식도 있나요? 림프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을 많이 마셔야 순환이 잘 되겠죠. 또 림프 순환은 림프절 면역세포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들에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또 림프 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작가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실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근데 이게 운동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지만 일부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운동을 더 해줘야만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밥상은 어떤 건가요? 근데 체지방이 빠지려면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입니다. 간 기능? 이제 지방 분해 효소라고 해서 리파아제가 있는데요. 물론 리파아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에서 뭐 췌장이 분비는 하지만 간에서 여러 물질들이 합성 대사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면 효소 자체가 다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리파아제 지방 분해 효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간에서 모든 대사와 합성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 신진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적게 먹고 막 운동한다고 해서 지방이 쏙쏙 빠지진 않잖아요. 지방이 분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와 또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볼 수 있습니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합성되려면 근육이 그냥 막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삼겹살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살이시죠, 근데 살이. 손글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 몸은 단순하게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되고 살코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몸에 들어와서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근육이 합성이 되려면 또 모든 신진대사의 핵심 장기인 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간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이제 조효소,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죠. 이 조효소가 바로 원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또 과일에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식단을 갖췄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먼저 좋은 식단,
식사로 과일을 먹을 때 이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 합성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도 닭가슴살 방울 토마토 샐러드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살 뺄 때. 네, 그거를 한 달 동안 드시다가 운동도 하시면서 너무 이제 닭가슴살에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신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과일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어요. 아침에 500g 이상, 점심 저녁에도 오렌지 하나씩, 식전에 과일을 또 하나씩 먹는 거죠. 과일량이 아예 전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던 과일량이 이제 하루에 거의 1kg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냥 점심 저녁 드시고 닭가슴살 빼고 일반식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체지방이 거의 6kg 정도 빠지고 근육이 1.2kg 정도 늘어나는 예,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로 다 측정을 한 결과들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과일을 먹어서 당분으로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성분들로 대사가 되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은 합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을 증가하는 법상에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은 과일만 먹진 않거든요. 밥도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살이 더 찌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는 음식들은 만약에 밥도둑이라고 하는 양념이 많고 맛있는 그런 반찬이 많이 있을 때 밥을 한 두 공기씩 먹게 되잖아요. 쌀밥을 많이 과식하게 되고요. 또 고기도 좀 많이 과식하게 되고 또 쌀밥 밥 먹고도 또 우리는 빵을 먹거나 뭐 한 끼 라면이나 뭐 우동 뭐 이런 면 종류 음식 또 쉽게 떡을 좀 먹게 되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은 상대적으로 과식이 좀 잘 안 돼요. 이 통곡식은 껍질도 같이 있고 또 성분들 자체가 과식보다는 좀 적당히 먹게 되는 성분들이 있죠. 과식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과일을 먹어서 과식하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일로는 과식이 어렵고 다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또 요리를 많이 해서 효소라는 것이 다 활성에 파괴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죠. 대신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어려워요. 과일을 막 2kg, 3kg까지 먹기가 어렵죠. 네, 과일은 진짜 한 사과 두 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에 들어있는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가 포만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쌀밥은 우리가 5분, 10분 안에도 빨리 먹게 돼요. 양념이 많은 음식, 라면 같은 것도 빨리 먹게 되죠. 근데 이 포만감을 조절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은 20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근데 쌀밥이나 라면 국수 이런 거를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서 그 나중에라야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과식이 쉬워지고 과일은 빨리 먹기보다는 그래도 좀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잖아요. 또 이 효소라는 것이 굉장히 포만감을 같이 주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 20분이 지나서 오는 렙틴 호르몬도 적절한 시기에 나오게 되고 또 포만감을 줍니다. 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지 않게 돼요. 먹으면서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을수록 과식하게 된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과일을 먹으면 좀 빨리 꺼지지 않나요? 과일은 이제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보통 쌀밥을 많이 먹고 좀 배부르게 먹었던 분들의 경우 과일로 바꿨을 때 허전하다, 좀 배고프다 이런 반응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며칠 더 해보고 양이 적으면 양을 좀 더 늘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일도 배부르네요 라고 몸이 또 적응을 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쌀밥이나 뭐 이런 걸 안 드시던 아침을 안 드시거나 가끔 드시던 분들이 과일로 드셨을 때는
상당히 배부르네요라는 반응을 빨리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이 배부름의 정도를 느끼는 속도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부르다라고 대부분 느끼십니다. 또 우리가 허기를 진다라는 의미는 빨리 이제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가 조금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밥은 쌀밥은 이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혈당이 또 빨리 떨어져서 아, 또 더 먹어야 된다는 이 신호, 저혈당 증세를 좀 빨리 보여줍니다. 저혈당이 뭐 어지러운 것도 저혈당일 수 있지만 허기를 좀 빨리 느끼는 거. 또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픈 거. 네. 이게 좀 저혈당 초기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당뇨 다 전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많이 드실수록 허기를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 일단 아까 닭가슴살은 이제 뭐 물려서 뭐 실패했다 뭐 이런 못 먹겠다 하시는 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일이 물려가지고 못 먹겠다는 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과일은 거의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원 없이 먹어도 살 안 찐다예요? 진짜 그 만약 네. 내가 원하는 그 몸무게 감량이 있잖아요. 네. 70 여성이 뭐 160에 65kg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 정도 캔 한 50kg 정도를 좀 원하실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는 정말 과일로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예, 과일로 살이 빠집니다. 네.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네. 빠지는 원리이고 지방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 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는 뷰티 사이즈라는 네. 게 또 있어요. 네. 한 45kg 맞아요. 네. 예, 거기에서 과일로 더 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과일식을 하게 되면 되게 신기한 반응인데요. 살이 쪄야 될 사람은 찌고요. 네. 빠져야 될 사람은 빠져요. 오. 그래서 이상적인 이제 몸을 네. 좀 만들어주는데 뷰티 사이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조금 더 네, 마른 맞아요. 체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표준 몸무게까지는 네.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다가 뭐 구운 아몬드를 먹었다 이렇게 섞이는 순간은 그건 또 이게 살이 또 찌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좀 구분하면 아몬드를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데요. 네. 아침에는 최대한 과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침은 제가 몸의 리듬,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배출의 주기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일단 내보내는 시간,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수분 위주의 음식, 바로 과일이 제일 좋은 식사가 되고요. 점심, 저녁에는 보통 뭐 그 콜린 캠벨, 미국의 그 콜린 캠벨 선생님이 만든 자연 식물식이라는 식사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고구마도 들어가고요. 버섯도 들어가고 뭐 회주로 김 같은 걸 먹어도 되고요. 열매를 좀 더 하루에 뭐 50%에서 70% 과일을 네. 먹는 것이 좋지만 이런 채소와 뭐 다른 식물들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때 점심과 저녁에는 아몬드나 견과류도 예, 소량 섭취해도 괜찮죠. 네. 작가님께서 또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야가 이제 변비 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비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변비라고 하면은 네. 많은 요인으로 친다라면 정제 탄수화물이 좀 많은 편이죠. 정제 탄수화물. 네, 흰쌀밥, 네. 라면 국수, 우동, 단팥면떡. 네. 이걸 먹게 되면 이제 식이섬유가 워낙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니까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 장 건강에서 이제 장 운동이 안 돼서 또는 장의 고형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근데 변비의 원인은 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만을 먹을 때 생기는 식이섬유의 부족. 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식이섬유에는 이제 딱딱한 물에 녹지 않은 거친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고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는 식이섬유,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두 번째로는 장 운동성이 약할 때. 네. 장 운동성은 이제 장이 사실 배변 활동을 할 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운동성이 약한 분이 있어요.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 근육 대사가 네. 미네랄이 충분해야 근육 대사가 다 일어납니다. 네. 이 움직임이 약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장 무력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운동성 약할 때인데 이걸 또 일으키는 요인으로 세 번째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으로 인한 2차성 질환으로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약물성 변비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시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같이 써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자율신경, 이 신경 쓸 때 우리가 자항운동이 교감신경계 작용으로 자항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계의 작용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뭐 외국을 나가거나 뭐 친구 집에 가서 살 때 변비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네 번째 신경성 변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실제 작가님이 상담하셨던 이제 내담객? 내담자분 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작가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떤 솔루션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 30년 만성 변비인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뭐 변비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았고 관장이나 별의별 약을 다 드신 분이었는데 한 병원에서 변비 프로젝트로 현미, 잡곡, 그 다음에 뭐 유산균, 몸에 좋다라는 그냥 한국인들의 건강한 밥상으로 식사를 2주 동안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현미 잡곡 하면 이제 다 변비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이 고형 물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과일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3일을 과일만 드시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3일 동안 과일을 먹는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꽉 막혀있기 때문에 뻥 뚫어주려면 물을 많이 드시면서 과일은 식사도 되니까 에너지가 딸리지 않거든요. 채소는 에너지원이 없지만 과일은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3끼 모두 3일 동안 과일만 드시라고 그것도 배부르게 아주 많이 2kg, 3kg까지 그래서 이틀째 쾌변을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해조류도 또 버섯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식을 드실 때 너무 요리를 지나치게 반찬을 좀 양념을 많이 하고 익힌 그런 음식만 드시기보다 좀 신선한 해조류 반찬 또 한번 간단하게 만든 버섯 요리, 버섯 볶음 뭐 같이 드셔주시면 변비 걱정은 없습니다. 아 그럼 그 3일 동안 그 과일 처방했을 때는 어떤 과일 먹으라고 하셨어요? 과일의 기준은 항상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한다라면 사과, 뭐 귤, 뭐 포도 뭐 이런 과일들 만날 수 있고 바나나도 있죠. 과일을 일단 내가 맛있어야 되고요.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kg에서 거의 2.5kg, 3kg 가까이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변비 있는 분들은 꼭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완전 면역이라는 책의 주제로 면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몸이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면역을 지키는 방법,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 밥으로 드신다면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면역력이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에 두 끼까지 한 일주일 정도만 식사를 하셔도 면역력이 회복이 되니까요. 간단한 과일로 여러분의 면역 건강,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면역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